아,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 네, 20대 중반이신데요. 차장이에요. 남편분은 밖에 계시고요. 20대 중반. 네, 어머님께서 자동세차하고 나오시는 중입니다. 아, 자동세차하고 나와서가 문제가 뭐 뭐가 있어요? 나오신 건가? 어? 오디오가 있죠? 네. 네. 남편분 지나치고 저기 남편분 저기 저기 이제 물기 닦으러 가야 되는데 물기 닦으러 저 차가 올라가 왜 이래? 왜 이래? 내려. 엄마. 주인? 엄마. 주인? 역주행한다. 자 저기 남편분 저기 저기 이제 물기 닦으러 가야 되는데 물기 닦으러 저 차가 올라가 왜 이래? 왜 이래? 내려. 엄마. 주인? 역주행한다. 자. 앞에 사람 걸어올 거예요. 사람. 어, 피했어. 이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어떻게 해야 돼? 무섭다. 이게 역주행이야. 제발. 너무 심한데. 와 이거 어떻게? 어떻게 역주행이야 완전히.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다치셨을 것 같은데요. 아 엄청 다치셨을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 저게 상가가 있었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편의점으로. 와 진짜 무섭다. 아니 어떻게 편의점으로 그냥 돌진했어요. 사람이 있었나요? 설마 편의점에 사람이 있었나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있는 분들 다치셨을 것 같고. 편의점에 있던 손님 크게 다쳤고요. 편의점 주인 아주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사망했습니다. 편의점. 그리고 블박차 운전자분도 엄청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이 차는 좀 연식이 오래돼서 EDR 자료도 없어요. 어떠세요? 이 사건, 이 사고. 이건... 차가 잘못이죠. 차가 잘못인 것 같은데. 일단 음성도 그렇고 정황상 그렇게 역주행으로 그렇게 긴 거리를 그렇죠. 다이브고에 가시면서 네. 한 번도 안 밟았다는 게 그러니까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왜 안 되지 하면서 차가 미쳤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차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밟아도 안 들으니까. 경찰은 운전자 잘못이다. 어디가요? 하나. 국과수에 감정했더니 차량에 문제 없다. 검찰에서는 그래서 기소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아니 우리 지금까지 민사적으로는 자동차 급발진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그랬죠. 네. 형사로 있었고 지금은 무슨 사건? 형사. 형사에서 인정이 됐어.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무죄 내렸을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엄청 많네. 무죄. 와, 이 다행이다. 무죄. 와, 이 다행이다. 무죄 나왔을 것 같아 진짜로. 억울할 뻔했어. 이건 어떻게 무죄가 났네요? 예. 참 인정을 법원에서 왜 무죄에 선고됐는지 보시겠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 차가 미쳤어. 이 차가 미쳤어. 예? 미쳤어. 이 차가 미쳤어라는 여성의 육성이 내가 그렇게 나간 게 아니고 차가 그냥 저절로 막 나갔어요. 브레이크도 안 잡히고 피고인의 주장에 추궁이 간다. 김필수 교수께서 자동차가 급발진되는 경우 운전자 실수가 아니라 제동장치에 진공 배력이 무력화돼서 즉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벽돌처럼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얘기 많이 하죠. 나는 밟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동장치가 딱딱해지면 아예 눌러지지 않고 작동도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브레이크 등이 안 켜졌다는 거 그것을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판사가 볼 때도 그래 이 말이 맞다. 가장 결정적인 게 미쳤어. 이 차가 미쳤어. 오디오 없었으면은 무죄가 무죄 나온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디오. 오디오 없었으면 이분도 그거 하나가 살렸구나. 지금 이제 급발진 인정된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급발진이라고 인정한 건 아니에요. 즉 운전자의 잘못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근데 형사는 꼭 그거예요. 근데 이게 그 차이네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지금 형사 사건은 살인을 저지른 증거를 이제 법원이나 이제 검찰에 대해서 찾는 거고
반대로 이제 민사에서 이런 급발진에 대한 건 네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를 네가 가져와. 어, 그렇죠. 이건 건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싸움이 자체가. 그래서 형사에서는 무죄 판결이 있어요. 어, 다행이다 그래도.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아, 항소했어요? 검사가요? 네, 검사가 아니야, 이건 문제 잘못이야.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예. 아. 짧은 시간 동안에 운전자가 보통 보면 우리 여태까지 나오는 급발진 사고들이 한 5초, 7초 그래요. 네. 그런데 짧은 시간에는 헷갈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37초 동안이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생명, 이러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덤프트럭이 달려오고. 네. 그런데 이 37초 동안에 역주행하면서 그러면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착각했다고 말이 안 되지. 경험치상 인정되기 어렵다. 그래서 1심 판단이 무죄가 옳다. 검사 상고 안 하고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편의점 진짜 편의점 주인인데 너무 안 되셨나. 그러니까 갑자기 가버리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런 급발진 사례, 급발진 혹시라도 급발진 의심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한 번 더 들어보면 그쵸. 그래도 예,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의 목소리를 맞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계속 배워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역사가 올해 137년 정도 됐는데 기계로만 만들던 100년 동안은 급발진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자동차에 이제 센서와 컴퓨터가 장착되면서 이제 급발진이 만들어진 거죠. 컴퓨터, 모든 걸 여기서 제어하는 거예요. 급발진의 원인들이 전자제어인지 시스템, 불량일 확률이 꽤나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진짜? 그렇구나. 기술이 좋아지면서 생긴 거구나, 이게. 그럼 이거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게 뭐냐? 시동을 두 번에 나눠 보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자동차는 시동 걸 때에 전압이 여러 군데 공급되기 때문에 전자적인 시스템에 다 연결돼서 가야 된다. 그렇게 밟지 말고 누르고 그다음에 계기판이 나타나고 내비게이션 자리 딱 잡았을 때 다시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는 겁니다. 아, 시동 걸 때 두 번. 이건 처음 알았어. 처음 알았어. 자, 이때 바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급발진이 처음에 시동 걸어서 출발할 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워밍업을 하고 출발하는 게 좋겠다. 아, 그렇군요. 1번, 2번. 거기에 먼지라든가 습도가 안 차주게 하는 게 되게 좋겠다. 전자 시스템 센서나 컴퓨터가 습도에 취약하니까 그냥 문 닫지, 창문 닫고 히터 온도를 최대로 높여요. 그래서 습도가 안 생기도록 하면 센서가 오작동될 확률이 적다. 차도 관리해야 되는구나. 우와, 근데 그거 조심해야겠다. 그 다음에 또 제조사, 메이커나 정보해야 될 일이 더 차를 제어할 수 있는 걸로 만들려면 진공 펌프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 지금 가솔린은 진공 펌프가 없어요. 그냥 엔진 진공 상태만 이용하는 건데 만약에 급발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공이 없어져요. 진공 상태가 없어지면 그렇게 안 돌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그렇게 딱딱하게 되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따로 진공을 달아두면 지금보다는 차를 세울 수 있는 확률이 또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나한테 나면 나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지? 그때 한 번쯤 연습해보면 좋겠고요. 첫 번째, 만약에 당황스럽겠지만 급발이 생기게 되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으면 안 됩니다. 한 번 핸들을 딱 잡고 브레이크를 쭉 밟고 끝까지 속도를 최소한 줄이는 게 두 번, 세 번 가서 더 약해지기 때문에 급발이 생긴 차는 여러 번 밟으면 브레이크 안 듣는다, 더 안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 도로라면 인도 쪽에 보면 보도블록 같은 게 있잖아요. 턱 옆에. 그쪽으로 빨리 차선을 변경을 해서 그쪽에 타이어를 바짝 붙여라. 그쪽으로, 한쪽으로. 그래서 펌프를 내서 차를 세우는 방법.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없다라고 하면 벽을 정면으로 접수해 봐도 안 되고 측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으로 절대 전봇대를 받거나 가로수를 받거나 덤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브레이크 안 듣고 봤을 때 이걸로 전자식 브레이크, 요즘 나온 거를 좀 활용해도 좀 속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죠. 전자식 옛날에 브레이크는 발로 밟는 브레이크 100이라고 하면 핸드브레이크 20밖에 힘이 없었어요. 요즘 나오는 전자식 핸드브레이크는 4바퀴를 고정시켜요, 유압으로. 계속 당기고 있으면 발로 밟는 브레이크 한 70% 정도의 힘이 있어요.
한 번만 올리면 잠기잖아. 근데 계속 올리고 계속 있으라고. 아, 잡고 있으라고? 네, 잡고 있으라고. 우리가 이제 갑자기 생기면 사실 당황스럽잖아요. 멘붕 오거든요. 아무 생각 안 나요. 그때 한 번쯤 연습을 나름대로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병희 명장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가상 연습 한 번씩 해보시면 저 급발진 의심 사례가 많이 올라옵니다. 저한테 일주일에 한 건 이상 올라요. 와. 와, 힘들하구나. 근데 밝혀진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영훈. 네. 나한테는 저런 일이 없겠죠? 영훈한테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블리는 계속해서 급발진 의심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언젠가는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고 자동차의 문제라는 것이 입증되는 그날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페달 블랙박스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오디오는 꼭 켜두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